어쩔 수가 없어요. 2학기 뭐 할지 미리 좀 보고 뭘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이미 배운 건 뭐가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봐놔야 될 것 같아서 2학기 때 할 걸 미리 좀 봐 정리해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2학기 때 할 게 뭐가 있냐면요, 접속사 if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접속사 if 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파트 5과의 주요 문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접속사 문법이라는 거, 접속사 중에서도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파트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 as 또 나와요. 이미 한 적 있어요. 뭐 나랑 너랑 키가 비슷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이런 거 했었죠. 난 너만큼 키가 커. I am as tall as you.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가면 여기에 얘 대신에 뭐 소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급 비교에 as에서 얘를 so로 쓰는 방법은 어떤 표현일 때다? 요런 표현일 때였어. 이럴 때는 자, 이게 원급 비교 as에서 나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경우에 그때만 얘를 s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m not so tall as you. 그 뜻은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비교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뭐 접속사라는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라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CJ일치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게 늘 있듯이 비교라는 문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이제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느냐, I'm not so tall as you 를 해석하면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죠. 그쵸?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냐? You are taller than me. 네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이거랑 같고요. 뭐 그래서 똑같은 표현인 것과 똑같은 표현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원급 비교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과에서 6과 두 가지 문법은 수동태랑 something special 이라는 문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 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나오면 뭐 주의하라는 문법에 속한다.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문법이 6과에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후치수식 형용사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하게 될 건데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뭐 여기에 좀 더 뭐 덧붙이자면 뭐 마실 특별한 어떤 것, 이건 그냥 특별한 어떤 것이란 표현인데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인데 마시기 위한 특별한 어떤 것이란 표현을 만들면 그렇죠, something special to drink고요. 그 다음에 뭐 앉기 위한 어떤 것 할 때 뭐 살아있네 조심해야 되는 거 something to sit on 해야 되는 거, 이런 문법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순주의고요. 그 다음에 뭐 후치수식 형용사 이건 또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한다 치자. 그 반에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그 반에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할까요? 잘하는 남자아이 뭐 이런 표현 한다 치자. 그러면 남자아이를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선생님 요새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표시할까? 프로그래밍 하는 것 같네. 자,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이라고 해놓고 다 대문자야. 뭐 그 반에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남자아이라는 표현은 A boy able to swim well in the class 에서 이게 이렇게 형용사가 엄청나게 길어지면 이렇게 뒤로 가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6과에서 할 거래요. 6과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7과 8과에서 하는 내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뭐 후치수식이라고 또 모아서 뒤에 그러니까 후치수식 그러면
뒤 후자에 노을 치자 써갖고 뭐 어떤 시가 뭐 많이 길어져갖고 뒤로 간다 이거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연결해서 뭐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냐 뭐 이런 게 생략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문법에서 배운 거죠? 이게 이렇게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 아니 뭐 생략되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과하고 8과는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7과 8과는 자 7과 8과 한꺼번에 볼게요. 자 7과에서 할 내용 주요 문법 두 가지하고 8과에서 할 내용 주요 문법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 하겠대요. 7과 8과에 똑같은 문법을 하겠대요. 전부 다 7과 8과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5형식 하겠대요. 7과의 두 가지 주요 문법 5형식 두 개. 8과도 5형식 두 개를 하겠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이미 배웠어요. 5-2 이미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미 배웠습니다. 5-3의 A.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다시 이게 뭐였는지 좀 칼을 좀 날카롭게 갈아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재밌겠다. 그치? 덥지도 않고 캐나다 간다며? 네. 좋겠다. 시원하겠다. 자, 여름에 덥대? 그럼 습하진 않잖아 그래도. 더워도 습하지 않으면 괜찮아. 버티면 해. 아,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안 습해. 안 습하면 살만해. 괜찮아. 아, 그게 지금 가슴 두근두근하고 지금. 당장 처리해 놓으시오. 막 이러지 왜? 그거 잘 모르셔?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 하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어떻게 잡았냐 먼저 여러분들 교재 문장의 형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뭐야 관계사 시험 쳐가지고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야 돼. 관계사 시험 뒤에 알지? 140쪽 10부터 시험 쳐서 보내달란 말이야. 오늘 교재는 문장의 형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페이지 넘버 7쯤 되겠네요. 7쪽 제일 앞에 문장의 형식 이라서 포커스 1부터 5 5까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자 제목 보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것들 정리하겠습니다. 포커스 1에서 1형식과 2형식을 한꺼번에 하겠답니다. 여러분들 그래머타파 1에서도 문장의 형식을 다뤘는데 그때는 1형식 따로 하고 2형식 따로 하고 3형식 따로 하고 4형식 따로 했는데 지금은 좀 뭉쳐놨죠. 1, 2형식 한꺼번에 하고 3, 4형식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뭐 4형식에 3형식 전환 뭐 이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4, 5가 5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1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1형식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요? 일단 뭐 그렇죠. 우리 문장의 형식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제일 꼭 필요한 건 누가다겠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문법 용어로 주어와 동사 뭐 저렴한 용어로 누가다라 그러죠. 그래 1형식 설명할 때 누가다 그래 그 다음 무슨 얘기할까 수식어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부사 그렇지 부사 수식어지 부사만 수식어입니까? 형용사도 수식어죠 좋은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테니까 일형식은 누가 다 빼고 나서 어떤 문장이 쭉 있어 뭐라고 뭐라고 말을 막 하고 있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형식 문장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뭐 문장 뭐 문장이 짧다고 해서 일형식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문장이 길어도 얼마든지 일형식 될 수 있고요 문장이 짧아도 얼마든지 오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문장을 분석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은 이 말 할 줄 알았죠 그렇죠? 태양은 내일 아침에 뭐 요즘 여름이니까 좀 일찍 뜨겠죠? 6시에 쪽에서 뭐 이런 문장이 있대요. 태양은 내일 일출시간 몇 시인지 한번 알아봐. 내일 아침 6시에 일출시간 6시래요. 그래서 태양은 내일 아침 6시에 동쪽에서 뜹니다.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하면서 토막을 내줘. 누가? 태양은?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죠? 언제? 얘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언제? 얘는 어디에서? 그 다음에 얘가 동사 뭐뭐다 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태양은 내일 아침 6시에 동쪽에서 뜹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건 주어랑 동사를 제외하고는 뭐밖에 안 남았다?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았죠 그 중에서 when하고 where에 대한 대답만 남았죠 이런 애들을 보고 방금 얘기했던 수식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식어 그래서 주어 동사를 빼고 남아있는 건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아있다 그럴 때 몇 형식이라고 한다? 그럴 때 일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일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사가 있고 이런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동사도 있고 이런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동사도 있고 이런 동사도 있어 자 일단 rise의 뜻은 오르다 뜨다 그렇죠 위로 가다 이런 뜻이죠 raise의 뜻은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죠 그렇죠 무엇 무엇을 들어 올리다고 얘는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뭐 물론 넣을 수는 있지만 이런 녀석을 보고 타동사라 그러고요 이런 녀석을 보고 자동사라 그러고요 이런 용어는 조금씩 뭐 꼭 알아둬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뭐 이제 조금 뭐 듣고 아 뭐 그게 뭐였다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일형식에서 쓰는 동사들은 이런 녀석들입니다 이런 녀석들 이런 뜻을 가진 애들 올라가다 sit의 뜻은 뭐예요 sit의 뜻은 얘는 앉다죠 sit의 뜻은 물론 명사로서 자리 좌석이라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 무엇을 이란 뜻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죠 그럼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타동사라 그러고요. 이런 녀석은 누가 앉다죠. 누가 앉다 어디에 이런 식이죠. 그럼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 그러고요. 이 둘 중에 일형식 자리에 올 수 있는 일형식 문장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란 말이야. 오케이. go의 뜻은 가다죠. visit의 뜻은 무엇 무엇을 방문하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녀석 무엇 무엇을 방문하다니까 이런 녀석을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고 타동사라고 할 거고 거울을 보고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형식 만들 때 쓸 수 있는 녀석은 이런 녀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자동사니 타동사니 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은 영어 문법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좀 알고는 있어야 되긴 알고는 있어야 돼요 문법을 너무 강조해서 수업하는 거 별로 저도 뭐 좋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중학교에서는 문법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문법적인 용어라든지 규칙 같은 것들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거 하면, 이형식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감각동사란 말이 떠올랐다. 어, 그렇죠. 감각동사란 말이 떠오를 수 있겠죠. 이형식 할 때. 그럼 이거 하면서 뭐, 아무 예문이나 하나 만들어보라 하면은 뭐가 있겠다? 뭐 이런 문장. 이게 대표적인 이형식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떠오른 게 이거부터 떠올랐으니까 얘를 보고 해피를 보고 무슨 어라고 불렀는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어죠? 오케이. 여기에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이 된다라고 내가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더라? 보어라고 불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형식 문장은 뭐가 있는 문장이다? 보어가 있는 문장이다 했습니다. 보어. 보어를 보어는 재료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보어라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이런 녀석 될 수 있죠. 그래서 보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는 무슨 시나 무슨 시다. 지금처럼 해피와 같은 형용사 또는 모도 보호가 될 수 있었더라. 그렇죠. 명사도 보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형식 설명할 때 어, 이 문장 가만 봤더니 뭐가 뭐 되고 있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 문장이네, 또는 어떤 것이 것이다 되고 있는 문장이네. 그러면 몇 형식이었다? 이 형식이었습니다.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이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할 수 있는 재료는 형용사나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는 무슨 동사다? 비동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거 말고 뭐 감각동사란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또 어떤 느낌의 동사? 이런 느낌의 동사들도 이 형식 만들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의 동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즘 날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날씨 이렇죠. 짜증나죠. 그렇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T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G로 시작하는 거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It turns hot, it becomes hot, it grows hot 이런 얘기 했었죠. It is hot하고 뼈대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I am a doctor 이런 표현들 있죠. I'm a student 이런 것도 전부 다 몇 형식 문장이다? 이 형식 문장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어라는 게 우리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보어라는 말 대신에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보어라고 했다?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 보어, 명사 보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들어있는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이었다? 이형식 문장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1형식과 2형식이 헷갈리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1형식하고 2형식을 구분할 수 있을지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방법은 제가 이렇게 해라 라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저는 드릴 수 있는 힌트는 다 드렸어. 뭐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야 이거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1형식인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1형식과 2형식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형식입니다. 3형식 문장 하면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어가 하나 처음 등장하죠. 무슨 어 등장할 차례야? 그렇죠. 목적어가 나올 차례죠. 3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있는 경우고 한 개 있는 경우고 4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인 경우다? 두 개인 경우로 모든 동사가 다 4형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이름표를 달고 있는 동사만 4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 그렇죠. 그 특별한 이름표가 뭐죠? 그렇죠. 수여동사죠. 수여동사. 그래서 4형식 먼저 설명할게요. 4형식은 뭐라고 불리는 녀석들? 수여동사라고 불리는 녀석들만 4형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수여동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배운 거니까 이건 뭐가 수여동사니? 그러면
뭐가 수요동산이? 그럼 수요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 한 녀석 떠올려 보세요. 메이크? 뭐 기브 합시다. 제일 만만한 게. 그렇죠. 기브의 뜻, 기브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기브를 가지고 기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 훔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왓에 대한 대답. 이거 보통 뭐 A, B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하기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얼개가 짜여 있으면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가 얘도 give의 목적어고 얘도 give의 목적어란 말이야. 그래서 give라는 동사가 지금 목적어를 몇 개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럼 수요동사란 녀석들은 자 중학생들은 머릿속에 아마 이렇게 넣어놓을 겁니다. 중학생들한테 수요동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는 동사들을 수요동사라구나 수요동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게 거기에 대표적인 게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B 뭐 사주다 buy AB make AB 뭐 요리해주다 cook AB A에게 B를 노래 불러주다 sing AB 얼마든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도 배우게 될 거냐 하면요 뭐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provid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provide의 뜻이 공급하다의 뜻이에요. provide의 뜻이 공급하다. 그럼 provide AB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A에게 B를 공급해주다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못 쓴대요. 그러면서 얘는 또 뭐라 그러냐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뭐 이렇게 따로 배울 거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외우기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수요동사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뭐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많이 만나봤고요.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그려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물어보다 이런 것들 A에게 B를 물어보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보고 사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형식에서 훔에 대한 대답을 문법적으로 무슨 목적어라 그랬었더라 땡땡 목적어라 그러죠. 간접 목적어라 그러죠. 얘를 보곤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그럼 사실은 직접 목적어가 동사랑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원래는 그게 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일로 왔을 때 얘가 뒤로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2가 붙고 어떤 경우에 4가 붙고 어떤 경우에 5가 붙는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삼형식 문장 뭐 대표적인 거 뭐 I made this 이런 거 하면 되겠죠. I made this 이게 대표적인 그냥 생 삼형식 문장이다. 내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런 표현 I made this 이런 게 목적어가 몇 개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인 경우 삼형식이다 한 개인 경우 삼형식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전에 이제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대비하거나 중간고사 대비할 때 야 get이 있잖아 get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러면서 막 뭐 설명한 적 있었어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요까지 다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 다 설명 get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get이 어떨 때 어떻구 저떻구 이런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요거 사형식 문장 파악할 때 이게 사형식하고 오형식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도 있는지 여기에 이제 give AB 같은 경우에 so give AB 했어 그러면 so A is B가 성립합니까? I gave her a present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so she is a present입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오형식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형식하고 또 3형식을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2형식하고 3형식하고 좀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하면
수업하게 되면 2형식하고 3형식이 내가 헷갈린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해놓고 이제 뭐 5형식 문장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5형식 문장 1 해놓고 명사, 형용사, 투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야. 5형식 문장 중에서 명사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도 여기서 설명하겠다는 얘기고,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도 여기서 설명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투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도 여기에서 설명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명사가 목적격 보호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면서 이미 앞에 교재에서 배웠더라? 5-1이라면서 배웠죠. 5-1의 대표적인 문장의 구조가 뭐였더라? call A, B였죠. call A, B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A를 B라고 부르는 거죠. So, A is B가 성립하죠. 선생님, 이제 5형식 문장 설명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이거? So죠, so. 그래, 문장 속, 5형식 문장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we call him Spider-Man.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5-1이라고 그랬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다? 명사인 경우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를 우리가 모아놓고 뭐라고 불렀다? 5-2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장의 구조는 뭐로 하기로 했다? 그렇죠. make A 어떤. 그래서 she makes me happy 이런 구조죠. she makes me happy,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가 성립하는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 5-2라고 했었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자, 여기에 이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가 이번에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일부러 틀린 문장입니다. She makes me happily. 해석하면 뭐로 보이냐?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happily의 뜻을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똑하니 나오니까? 행복하게라고 나오니까 이 문장이 틀리지 않아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영어에선 절대로 안 된다. 해석대로 작문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야, she makes me happily 라는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I am happy because of her 하고 똑같은 문장의 표현이, 같은 내용이 전달돼야 되는데, 여기에 I am happily 라고 표현하진 않잖아. I am happily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I am happy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she makes me happily가 아니고 she makes me happy 라고 표현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해석이 행복하게 랍시고 영어로 똑같이 행복하게를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런 문법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한다? 형용사가 올 자리인지 부사가 올 자리인지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고요. 그게 5-2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형용사, 목적격 보호인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문장의 구조로서는 5-3의 A라고 불렀었는데요. 이건 누구였습니까? 뭐뭐뭐 A 투 동사원형 오는 구조죠. 이게 뭐가 오는 거였습니까? 너는 이번에 시험 쳤잖아. 원트 A 투 두, 텔 A 투 두, 어드바이즈 A 투 두 이런 구조가 5-3의 A였습니다. 원트 A 투 두 하면 무슨 의미가 전달되는 겁니까?
뭐 원테이 투두에서 딴 걸로 대표로 바꿉시다. 텔 A 투두로. 텔 A 투두 하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I told her to clean it.' 뭔 소리야? 말했죠, 그녀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투부정사 명형부 하면 뭐예요 이거? 당연히 명사적이죠.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whom, her, what.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거 청소하라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그녀가 내 말을 들었어. So, she cleaned it. 이란 문장의 구조가 포함될 수 있죠, 이 속에. 난 그녀에게 그것을 청소하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걸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의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다? 5-3의 A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오는 이 to clean it은 주어인 I가 할 행동이 아니고 목적어인 her가 할 행동이죠. 5형식은 동사 뒤에 계속해서 어떤 목적어가 나옵니다. 동사 뒤에 어떤 목적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뒤에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주어랑 관계된 게 아니고 목적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말들을 보고 무슨격 보호라 부른다.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고 그 목적격 보호가 명사냐, 형용사냐, 투부정사냐에 따라서 5-1, 5-2, 5-3의 A라는 거였어. 근데 이제 너는 이번에 시험 쳤지만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3의 A까지만 배웠어, 나랑 그래머 타파로. 근데 알고 봤더니 5-3의 B도 있고 C도 있다. 됐습니까? 자식들 니들은 모르지 뭐 이런 표정이네. 그러면서 사역 동사라는 녀석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 동사라는 것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뭐 사역 동사 또 이제 한자 전부 다 일본 문법책 번역해서 있다윈데 이건 시키다 누구누구에게 뭐뭐하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들이 있어요. make have let이라고 있는데요. 그 녀석들이 왔을 때는 동사 원형 to도가 아니고 시제랑 관계없이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 동사는 perceptional verb라고 해서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 뭐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걸 가지고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 나는 누구누구가 뭐뭐하 보았다 이런 표현 가능하죠. 나는 누구누구가 뭐뭐한 보았다 이런 표현 가능한데 그때 5-3의 C라는 문장의 구조를 쓰게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미 배웠던 거니까. 그리고 뭐 어렵다고 느끼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문법은 어렵다 라고 느끼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고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게 되죠. 오케이. 자, 뭘 배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다. 이딴 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일본 놈들이 만든 거다. 근데 그놈의 일본 놈들이 만든 문법책 가지고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네. 중학교 때는.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 문장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구분된대요. 맨날 하는 뭐 이거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보어냐 목적어냐 무슨 언지를 자꾸 따집니다. 이거 무슨 어야 이렇게 따지는 거. 그래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뭐는 꼭 있어야 된다? 누가 다는 꼭 있어야 된다. 누가 다는 있어야지 뭐 누가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뭐 주어 없이 동사로만 표현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무슨 문에 한해서냐? 평소문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야. 평소문 말고 무슨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 중에서 어?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 명령문은 뭐가 생략됩니까? 주어가 생략되죠. 그렇죠. 누가 할 행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가? 유가 할 행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명령문은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감탄문. 감탄문에서는 흔히 뭐가 생략된다? 주어 동사가 생략됩니다. How beautiful!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도 된단 말이죠. 감탄문 이런 거는 아예 주어 동사가 없을 때도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감탄문이, 감탄문은 주어 플러스 동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명령문 같은 경우엔 주어가 없고요. 항상 동사로 시작되고요. 뭐 이외에도 뭐 부가의문문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얘기한 건 뭐다? 평서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평서문. 여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하는데 혹시 감탄문이나 평서문이 나오면 여기서 문장의 형식을 따질 수가 없겠죠. 몇 형식이냐. 만약에 뭐 감탄문이 나왔는데 이게 몇 형식이냐 물어보면요. 그걸 감탄문이 아닌 걸로 다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서문에서 누가다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보어와 목적어는 자 여기까지 무슨 설명한 거냐 자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몇 형식이야? 1형식에 대한 얘기죠. 1형식 문장은 뭐 문장이라 그러려면 이게 최소한 0형식이 0형식 문장 이런 문장은 없잖아요. 따져봤더니 최소한 1형식은 돼야지 그제서야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고 1형식 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다? 누가다 부분이니까 주어동사는 꼭 필수적이지만 보어가 있다면 뭐 2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가 한 개라면 3형식일 거고요.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라면 4형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있다면 5형식일 거고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했는데 동사의 종류는 아까 슬쩍 얘기했어. 동사의 종류가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가 있다? 거와 같은 자동사냐 visit 같은 타동사냐. go 동사는 무슨 어가 필요 없다? 고우가 가다 라는 뜻일 때 뭐가 필요 없다? 목적어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우가 물론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왜 가다 라는 뜻일 때 가다 라는 뜻인 고우를 가지고 몇 형식은 아무리 노력해야 만들 수가 없다? 3형식 이상은 만들 수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나는 고우 가지고 3형식 이상 못 만든다고 얘기한 적 없어. 고우가 가다 란 뜻일 때 기껏해야 그 뒤에 덧붙일 수 있는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갔는지 밖에 못 붙여. 됐습니까? 하지만 비짓을 가지고는 비짓 코리아 되니까 비짓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최소 형식이 몇 형식이겠다? 3형식이 돼야지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줘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은 최소 3형식이란 말이고요. 고가 가다 란 뜻일 때 최대 1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의 종류에 따라란 말이 왜 붙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거야.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나뉜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고 뒤에는 이런 목적어가 필요 없다 했으니까 하지만 비짓 뒤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꼭 있어줘야 된다니까 몇 형식이 될 수 있고 몇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문장의 형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끊어읽기를 통해서 일단 주어랑 동사를 파악하죠. 그쵸? 누가다를 파악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끊어읽기를 진짜 많이 봐왔는데 아직 끊어읽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한번 우리 미리 한번 끊어줄게. 그동안 구경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까? 자, 이 문장들 한번 끄덕이게 해볼까요? 아, 이것도 해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되게 간단한 문장인데요. 어떻게 끄덕이면 될까요? I am in my room.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얘는 제가 끄덕이게 할 때 끄덕인 적이 없어요. 됐습니까? 똑같은 I am인데 왜 위에 거는 여기서 끊겼고 왜 밑에 건 여기서 안 끊겼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비동사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얘는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의 다른 점은 비동사 뒤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와 있어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누가다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누가다 내가 이제 우리말로 누가 내가 있다 어디에 나의 방에. 하지만 이 문장은 여기서 뜻이 끝난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뒤에 이게 왔으니까 얘는 끊을 데가 없는 문장이죠. 누가다가. 그래서 얘는 지금 몇 형식이 된 거예요? 1형식이 된 거고요. 밑에 거는 몇 형식이 된 거예요? 2형식인 거죠. 어떠니 어떻다 됐으니까 형용사 보호가 있는 거죠.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도 끊어읽기가 달라질 경우가 있죠. 비동사 뒤에 어떤 말이 왔느냐에 따라서 끊어읽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가시 계속 들어가 있어요. 자, I got to the station on time. 누가다? I got to the station on time.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렇죠. 나는 역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몇 형식 문장입니까? 1형식인 거죠. 그렇죠. 누가다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1형식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몇 형식이다 라고 딱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이 챕터에서는 이 챕터 끝날 때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몇 형식이다 라는 건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고등학생 때까지 이게 매장식이냐라고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여기에 엉뚱한 게 오면, 이 자리에 엉뚱한 게 왔을 때, 이 자리에 어떤 엉뚱한 게 왔을 때 이 녀석의 형태가 맞냐 틀렸냐 이런 거는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I got tired because of my sister. 그러면 누가 다 I got tired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만 따져봤더니 얘 대신에 뭘 써도 큰 관계 없으니까 이거 써도 큰 관계 없고 비슷한 의미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동사의 덩어리 취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Y에 대한 대답이라서 문장의 형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식어라고 불린 녀석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got a good present from my dad. 됐습니까? 뭔 얘기하는지 파악이 됐죠? 그러면 누가 나? I got. 그 다음에 what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에요? 그렇죠? 얘는 3형식인 거죠. 내가 받았어요. 가끔씩 이런 친구 한,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설마. 내가 받았는데 뭘 받았습니까?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나의 아빠로부터. 나 아빠한테 좋은 선물 받았어. 그러니까 얘는, 자, 얘 뜻은 도착했다야. 굳이 따지자면. 왜냐하면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는 get의 뜻은 도착하다가 제일 어울리겠지, 뭐. 어디에, 여기에. 근데 얘는 무슨 뜻인지 봤더니 뒤에 어떤 상태가 왔어. 아, 그러면 얘 뜻은 점점 되어 간다. 이 뜻이겠네. 그럼 얘랑 합쳐야지 뭐가 동사로서의 의미가 완성되겠네. 그러면 형용사랑 동사가 합쳐서 얘가 어떤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형용사 뭐고 이 형식이겠네. 근데 얘는 똑같은 가시 왔는데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어. 아, 그럼 받았다고. 얘는 무엇을 받았는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가시란 동사에 무슨 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목적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3형식이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got him some water가 뭐예요? I got him some water. 됐습니까? 그럼 누가 다? I got whom? What? 이거 무슨 소리 하는 문장일까? 갖다 줬답니다. 난 그에게 물을 좀 갖다 줬어요. 이게 몇 형식이게요? 4형식이죠. 혹시 5형식일지 모르니까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이 관계가 성립합니까? 사람 물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get AB입니다. give AB하고 똑같은 구조로서 A에게 B를 뭐 해주다? 갖다주다. 난 그에게 물을 좀 갖다줬습니다. 그러니까 get은 이때의 get을 보고 수요동사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이때의 get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수요동사라고 부르고 get이 수요동사로 쓰였을 때는 무슨 뜻이다? A에게 B를 갖다주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뭔 힘이라고 배웠었는데 까먹었겠죠? 지금 주이면? 뭔 힘이었더라? for 힘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배웠는데 까먹었을 테니까 좀 이따 또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got him to go there가 보이네 이번에. I got him to go there. 뭐 문장의 구조는 뭐 여기서 끊을 것 같아 당연히. 여기서도 끊기겠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 이번엔 또. I got him to go there. 자, 문장의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보면 get A to do죠. get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고 너는 배웠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답니다. 이거 I got him to go there. 그럼 내가 뭐 했다? 시켰다. 누구한테?
뭐 하라는 것을, 거기 가라는 것을, 난 그에게 거기 가라고 시켰습니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걔 전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갓을 썼는데 뒤에 무슨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무슨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갯의 뜻이 막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아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문장을 자꾸 만나 보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갯을 꼭 봤다 라는 뜻으로는 이 뜻으로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시냐, 이 단어가 무슨 시냐, 무슨 시인지 좀 생각해라 라는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니?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계속 물어본 거야.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I got to the station? 뭐 도착했다겠지 뭐. 역에 도착했다 좀 되겠지 뭐. 뭐 역에게로 내가 받았다는 아닐 거 아니야. 이러면 좋겠다. 갑자기 부자 된 기분인데. 그치? 난 이제 뭐가 된 거야? 역장이 됐나봐. 됐습니까? 이 역은 내 거야. 구미역 간판 때 도헌역으로 바꿔. 그러니까 이거 있고 없고가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뭐 이거 하나 없으면 뭐 어때? 이러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죠. 여기 S 끝에 S 하나 안 붙이면 뭐 어때? 이러다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갓 뒤에 어떤 시 왔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뭘 썼냐? 메이드를 썼어요. 메이드. Okay, she made a good president. 뭔 소리 하는 걸까? 그렇지. 그 몇 형식 이게? 네가 그 해석을 했으면 몇 형식인지도 안단 말이야. 네 잠재의식에서는. 자형식이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뭐 해준 거죠 지금? 그래 그 뜻이야 이거. 왜냐하면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제조할 대상입니까 이게?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조립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 부품 이 대가리에서 이거 꺼내고 이거 집어넣고. 삼형식이다.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얘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장의 뜻은 그녀는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수학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형식이겠다? 2형식이라고요.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고요? 얘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형식. 그러니까 메이드의 뜻을, 메이크의 뜻을 만들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뭐가 되다 라는 뜻으로 쓰여. 왜냐면 그럼 선생님 이거 도대체 왜 만들다가 아닌 겁니까? 야 뒤에 봐봐 이거. 이게 뭐 제조할 대상이냐고요. 훌륭한 대통령이. 뭐 어디서 사가지고 조립하면은 훌륭한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거야. 제작되는 데 뭐 로봇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뜻이 지금 뭐라고요? became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몇 형식이다? 2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made a cookie for me. 뻔하죠? 아 참 여기 끊어, 그래서 얘는 끊어 읽을 데가 없어요. 여기서 안 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거하고 똑같으니까요. 됐습니까? 이거랑 합쳐서 것이다. 뭐 시제는 과거니까 것이었다가 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뜻이니까 얘는 누가 다입니다. 됐습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녀는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하고 똑같은 이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메이드 다음에 끊깁니다. 왜냐하면은 메이드 될 수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겠다? 얘는 당연히 3형식이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받는 사람 앞에 전치사 for가 오는 게 이 친구는 받는 사람 형식 전환했을 때 for 오는 게 맞습니까? to 오는 게 맞습니까? of 오는 게 맞습니까? for가 오는 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made him shoes for man 했어. 그쵸? 그럼 누가 다? she made him shoes for ma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은 몇 형식이겠다? 사형식? 삼형식? 당연히 사형식이죠.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여?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니까? 남성용 신발이란 뜻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해 주었다? 만들어 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른 지금까지 얘를 보고 수요동사라고 못 불러. 얘도 수요동사라고는 못 불러요. 왜 수요동사라고 못 부를까요? 이 문장이 몇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 수요동사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얘를 드디어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수요동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수요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은 몇 형식일 때 수요동사라고 불린다고? 사형식일 때. 근데 얘를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수요동사 아닌 거야. 수요동사는 목적어를 몇 개 가지고 있을 때? 두 개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지금 목적어를 두 개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받은 사람은 얘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걸 잘못 뭐 그녀는 남자들에게 신발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made him amazed. 그래서 누가 더? she made hey,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5-2조. 그렇죠. 왜냐하면 so he was amazed니까. 됐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그녀가 만들었죠.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him을. him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깜짝 놀란 상태가 되도록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대요. 그녀가 뭘 뭔가 되게 잘했나 봐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피아노 선생님이고 얘가 피아노 배운 제자인데 피아노를 엄청 잘 쳤는 모양이지. 그쵸?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깜짝 얘 실력이 확 늘었네 이러면서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몇 형식이라 한다? 5-2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he made him a doctor. she made him a doctor. she가 made 했네요. 누구를? him을.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5-1이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가 만들었네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를 만들었죠. 뭐로 만들었어요? 의사로 만들었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숨어있는 건 So she was a doctor야? he was a doctor야? She was a doctor가 아니죠. 여기에 오는 녀석의 문법적 명칭이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주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를 보고 수요동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얘를 보고는 5형식 동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5-1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make인데도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느냐,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예, 요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2학기 때 많이 낼 겁니다.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이게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 5형식 중에서도 또 5-1이냐, 2냐, 3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형식 어떻게 구분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한다. 부사 구와 같은 수식어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 where, how, why도 또 그저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던 거. When, where, how 끊어읽기 했을 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 맨날 나오는 형식 나옵니다.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 누가 어디에서 다 그래서 누가다 영어로 이제 얘기합시다. 누가다 birds fly where in the sky. 그러니까 누가다 찾았어. 그럼 최소 1형식이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따져봤더니 where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얘는 1형식이 됐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형식. 우리말에 우리말 국어문법에 없는 무슨 어가 등장할 예정이다. 보어가 등장할 예정인데 보어라는 개념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가 보어라 그랬더라 뭐가 뭐 될 때나 뭐가 뭐 될 때 보어라 그런다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가 뭐 될 때 것이다 될 때는 무슨 보어 명사 보어가 있을 땐 형용사 보어든 명사 보어든 보어가 있으면 이 형식이다. 그래서 그는 판매원이에요. He's a salesman. 됐습니까? 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많습니다. He becomes a salesman. 이것도 이 형식인 거죠. 그 외에도 뭐 그는 행복해 보인다. He looks happy. 뭐 이런 것도 습니까? 이런 것도 읽어보고 뭐라 그런다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인 경우라고 하겠죠. 이것도 어디에 속한다? 이 형식에 속한다. 왜? He looks happy 하고 he is happy 하고 문장의 구조적으로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상 행복하게 랍시고 이 자리에 he looks happily 와 같은 부사가 오면 안 된다. 이것도 이 형식이다. 자, 그 다음에 3형식이랍니다. 드디어 뭐라고 불리는 애 첫 출연? 목적어라고 불리는 녀석이 첫 출연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뭐 나올지를 미리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뭐가 있었다? 수동태라는 게 이제 새롭게 2학기 때 주요 문법입니다. 자, 수동태와 3형식 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 4, 5형식은 수동태 변환이 가능합니다. 수동태가 뭔지 살짝만 얘기하면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문장.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알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줄게. 자, 나는 창문을 깼다 라는 문장이 있어. 누가 무엇을 다 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창문을 이란 말이 지금 이 문장에 무슨 어야? 목적어래. 근데 이 목적어인 창문을 이란 말이 주어로 바뀌겠대. 어? 주어. 그러니까 똑같은 나는 창문을 깼다라고 라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창문이라는 말로 똑같은 말을 만들어 보란 말이야. 어, 창문이 뭐 했다 그러면 돼 그러면. 그렇죠. 창문이 깨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이제 얘랑 나는 창문을 깼다라는 문장과 창문이 나에 의해서 깨졌다. 이 두 문장을 구분할 때 얘를 보고 뭐라고 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문장을 뭐라고 부를 예정이고 능동태 라고 얘기할 예정이고 창문이 나에 의해서 깨졌다 이 문장을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수동태 자 받을 숫자의 움직임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받는 형태란 말이야 하는 게 아니고 당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3형식부터 드디어 뭐가 가능해진다
수동태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수동태는 뭐가 주어가 된다 그랬어요? 기억 꼭 기억하세요. 뭐가 주어가 된다고요?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고요. 이거 왜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주요 문법으로서 수동태 배우고 나면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날 거니까. 어떤 시험 문제? Birds fly in the sky. 1번 Birds fly in the sky. 2번 He is a salesman. 3번 I broke the window. 4번 뭐뭐뭐, 5번 뭐뭐뭐 해놓고 다음 중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 치자. 다음 중 수동태가 될 수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라는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 뭐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시험 문제를 왜 내는 걸까요? 문장 속에 무슨 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고 싶은 모양이죠. 무슨 어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고 싶대요. 목적어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대요.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아는지. 됐습니까?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수동태는 뭐뭐 한다야 뭐뭐 당한다야. 뭐뭐 당한다라는 표현은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녀석이 당하는 거죠. 내가 아침 식사를 먹으면 먹는 행동을 당하는 녀석은 뭐야? 아침 식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삼형식부터 우리가 이어서 연계시킬 문법인 수동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창문을 깼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있냐? 누가 다? I broke what? The wind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수동태로 바꿔볼까? 바로? 바로 바꿔보지 뭐. 미리 예방접종하는 기분으로. 그러면 I broke the window 했으니까 그러면 창문 입장에서 자 그럼 창문이 깨졌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window broken by me. 이렇게 하면 나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the window가 창문이고 깨졌다를 broken으로 표현해놨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자, 선생님이 얘한테 무슨 별명을 붙여줬죠? 그렇죠. 그렇죠. 얘를 보면 내가 어떤 시라 그랬어. 어떤 시. 어떤을 뭐로 바꿔줘야지 문장에 대해 어떤을 어떻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녀석은 더 윈도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이게 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얘가 지금 못 올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시 쳐다봤더니 여기 뭐가 보여? 브로크가 보이죠. 이 속에 뭐 들어있어? 그렇다면 얘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이게 수동태예요. 별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이걸 방금 했던 짓을 우리가 뭐 말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내가 뭐가 있음을 파악해서 목적어가 있음 파악했어. 아, 그럼 수동태 되겠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써보자? 창문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써보잔 말이야. 당한 녀석 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그러면 창문이 깼겠어? 깨졌겠어? 깨졌죠? 그러면 깨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이 break인데 break의 3단 변신이 뭐니까? break, broke, broken인데 그러면 broken을 쓰면 되겠는데 여기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 들어있으니까 내가 한 행동이 과거에 한 행동이죠. 그러면 창문이 깨짐을 당한 것도 당연히 언제라야 돼? 과거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행위자를 어떻게 by me 해서 by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 의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자 이렇게 붙이면 이게 수동태 된 겁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동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선생님이 밑밥 깔아놨던 건 뭐야? 얘가 뭐다? 뭐 바뀐 무슨 시다? 입장 바뀐 어떤 시다? 뭐 앞에 적절한 비동사만 하면 동사로서의 구조가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걸 가지고 굳이 몇 형식인지 따지지는 않을 텐데 따져볼 수 있긴 해. 이거 몇 형식일까요? 뭐 이 형식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5-2다. So. 어, so the window was broken? 자, so는 뭐랑 모를 거 지금 그 얘기 그 so 하니까 그냥 막 하는 거 같은데. so 할 때는 늘 목적어를 꺼내오고 그 뒤에 있는 뭐를 갖고 옵니다. 아, 삼형식이다. 왜? 목적어가 누군데? 아, 이게 by me가 목적어가 될 수 있어. 전치사 붙어 있는 뭔가가 목적어가 될 수 있나요? 어, 얘를 가지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는 하겠지. 지금 뭐가 뭐 되고 있어, 이거. 얘가 뭐라고요? 입장밖에 어떤 시라매. 어,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네. 몇 형식이겠어, 이거. 이 형식이지. 아직 형식 잘 못 따라준 것 같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 열심히 더 달려봅시다. 2학기 때는 형식으로 처발려 있어. 특히 7과 8과는 너도 마찬가지 계속 나올 거고 문장 형식은 아직 덜 끝났어. 지각동사 안 했잖아 아직. 왜 이렇게 좋아해? 별거 아니야. 쫄지 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나왔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녀석만 만들 수 있는 사형식? 수요동사만 가능하다. 그럼 친구가 물어봤어. 야, 수요동사 도대체 뭐지? 난 모르겠어. 그럼 뭐라 그럴래?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뭐가 수요동사야? 라고 물어보면 중학생이면 뭐라고 알아두면 된다. 뭐 그렇게 어렵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넣어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땡땡다를 만들 수 있는 이 땡땡이들. 어? 누구누구의 뭐뭐를 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보여주다, 요리해주다, 그림 그려주다, 노래 불러주다, 물어봐주다. 네? 이게 수요동사라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프레드는 whom? whom? what? 그의 이메일 주소를 뭐 했다? 주었다. whom과 what이 보이고 주었다가 보입니다. 아, 이거 딱 뭐로 하면 되겠네.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옆에 문장을 장문하세요 라는 서술형 시험 문제였다. 아, 딱 사형식 각이네. 그래서 누가다? Fred Gabe.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고 몇 형식 통과했다? 1형식 통과했죠. 최소 1형식이네. 그 다음에 whom, me. 어, 여기까지 몇 형식 통과했어? 3형식 통과했죠. 그쵸? 그 다음에 what, his email address. 그러면 어? 여기에 A, B처럼 생기게 왔네. 그러면 5-1일 수도 있겠고 4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5-1이 아님을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so 자, 5형식일 때 꺼내가지고 쓰는 거 두 개는 동사 뒤에 있는 뭐랑 뭐?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가지고 뭘 해본다 했죠? 해보세요. So, I was his email address.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5-1이 아니고, 아, 4형식이 맞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게이브가 팔이 몇 개 달렸다 지금? 두 개 달렸다고요. 한 팔은 훔에 대한 대답을 가까이 붙여놨고 왓에 대한 대답을 그 뒤에 갖다 놨어. 그래서 사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얘를 히스 이메일 어드레스를 땡겨갖고 3명씩 바꾸면 to me가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배운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형식은 5-1도 있고 5-2, 5-3에 A, 5-3에 B, 5-3에 C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나는 누가 뭐하? 미나가 방을 청소하? 뭐였다? 보았다. 됐습니까? 나는 미나가 방 청소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는 것을 보았다지만 영어로 쓸 때는 나는 미나가 방 청소하 보았다 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할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saw whom? 미나 what?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to clean the room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뭘 하면서 배우게 될 예정이냐? 5-3의 C라면서 배울 예정이야. 자, 이게 맞는 문장인데요. 이게 맞는 문장인데 얘를 한번 쓱 보더니 얘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선생님 이 자리에 클린드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 틀렸어요. 틀렸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친구는 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납득은 좀 돼. 시제일치를 얘기한 거야. 시제일치는 내가 무슨 문법일 때 얘기하는 거라 그랬더라? 접속사 문법일 때. 여기 접속사 없어. 선생님 여기 겉 만드는 대시 생략됐습니다. 아니야. 여기에 that 같은 거 생략 안 됐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제랑 관계없이 뭐 없는 동사원형 쓴다? to가 없는 동사원형을 써야 되고 그 이유는 여기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동사가 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챕터 하면서 여러분들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인데요. 근데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를 볼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보는 시점 과거였는데 똑같이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를 볼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를 볼 수도 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럼 나머지는?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를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응? 청소 막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볼 수는 없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도 볼 수 있잖아. 지금은 나는 미나가 청소하 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를 봤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그쵸? 그 말은 얘 대신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 클리닝이 와도 상관없다. 자, 선생님이 이제 문법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도 뭐 시험 문제 이번에 뭐 치면서 느꼈겠지만, 뭐의 형태가 올바른가에 대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고요? 어?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올바른지 묻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했어.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나는 미나가 청소하, 보았다도 되고, 청소하고 있는 중인 미나를 봤다.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나는 미나가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알겠습니까? 그나저나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뭔데 그게? 1번이란 말이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라 치면 그러면 동명사라고 치면 나는 미나가 방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 동명사 같은데? 오케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제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하다가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야.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클리닝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나는 미나가 클리닝 더 룸이니까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 좀 앞만 봐도 동명사 같은데요? 동명사 같아 보이지. 뭐만 가지고 문법 따지면? 해석만 가지고 뜻만 가지고 따지면. 근데 아니라니까요. 청소하는 중인 미나를 봤답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현재 문사입니다. 됐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형식, 2형식입니다. 뭐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자, 1형식은 when, where, how, why만 잔뜩 들어있고 문장의 뼈대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누가, 다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토막은 앞만 따져봤자 when, where, how, why만 남아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워. 이거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니까. 아, 문장이 되게 짧은갑다. 아니야,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그랬어. when, where, how, why 막 다 넣고 여러 개 넣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짧다고 1형식 아니고요. 길다고 5형식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특성상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 존재할 수가 없다? 목적어와 보호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써놨어. 얘들이 없어도 의미가 완전하다 라고 해서, 그래서 2형식을 만들 때 쓰는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완전 자동사라고도 불러요. 뭐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동사가, 사용된 동사를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부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완전 자동사다. 들어만 놓으라니까 진짜 들어만 놓네. 알겠습니다. 완전 자동사래요. 됐습니까? 완전 자동이야. 신경 쓸 거 없어. 누가 다만 있으면 완전 자동 다 끝났어. 근데 when, where, how, why 덧붙일 수도 있대. 자, 그래서 뭐 예로 들고 있는 문장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smiles, how, brightly 했습니까? 그 소녀가 미소 짓죠? 어찌 밝게 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dolphins live, where, in the ocean 돌고래들이 산대죠? 어디에? 바다에, 대양에서. 그래서 누가 다 해놓고 얘는 where니까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마찬가지 얘도 누가 다 한 다음에 얘는 how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how are you 할 때 how입니까?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입니까? 그렇죠. 방법이지 상태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의 기분은 브라이트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맞습니까? 그녀의 기분은 막 지금 저 새끼 저거 그 뭐야 딱 확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근데 선생이라서 뭐 어떻게 못하겠고, 하하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기분은 어떻지만, 기분은 이렇지만, 선생님 반가워요 뭐 이런 느낌이다. 맞습니까?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누가 다 밖에 없고, 얘도 따져보면 누가 다 밖에 없어. 1형식이다. 자, 그 다음에 2형식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슨어가 등장한다? 보어가 등장한다. 보충 설명해주는 말. 무슨 보어와 무슨 보어가 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명사 보어와 형용사 보어. 두 가지로 보어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뭔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와 어떤이 어떻다 되는 경우로 나뉘겠다. 그리고 여기 주격보호라고 했는데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보호라고 얘기하고요. 5형식에서는 주격보호라는 말 대신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기 때문에 목적격보호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격보호는 주어의 상태 됐습니까? 뭐 상태는 무슨 시들이겠다? 어떤 시들이겠죠? 성질도 마찬가지 어떤 식이고요. 또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에 성질,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자면 뭐 정체 됐습니까? 정체를 밝히고 그의 정체는 스파이다 이런 거. 이거 정체를 설명하는 말은 명사로서
He is a spy. 이런 것들은 명사보호겠죠. 상태다, 성질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얘들은 형용사보호로 할 거고요. 정체가 뭔지 얘기할 때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명사보호겠죠.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a musicia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perfect 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래서 a musicia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ey, who is she? She's my sister. She's my mother. She's you. What is she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 무슨 보호다? 명사 보호죠. 됐습니까? What is she? She is a musician.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뭐 끄덕이기는 마치 일형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것이 것이다 되고 있다는 거. 일형식 아니고요. 것이 것이다 되고 있는 이형식이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Does the plan sound perfect?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Perfect 뜻이 뭔데? 완벽한 무슨 신데?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How does the plan sound? 라고 묻겠죠. 여기에 how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상태야, 방법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사용한 how does the plan sound 할 때 how는 뭐다? 형용사죠. 얘가 완벽하니라며. 어? 그럼 어찌야, 어떠니야? 이 자리에 perfectly 와서 틀리게 틀린 줄 이게 맞냐 틀렸냐 하는 문제 많이 나온다니까요. 여기 perfectly를 쓰는 거는 he looks happily 쓰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라고 했고요. 이거 무슨 동사였어? 강박 동사죠. The plan is perfectly야. The plan is perfect야. The plan is perfect라고 표현하겠죠. The plan is perfect라고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비동사 is 꺼내고 sounds 넣었을 때도 the plan sounds perfect 해야지 the plan sounds perfectly 하면 안 된다고요. 하고 싶은 의미는 뭡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 계획은 완벽하게 들린다죠. 그 완벽하게가 뭔지 사전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 완벽하게를 찾으면 뭐가 나올 거야? perfectly가 나오는데 그걸 쓰면 안 된다고요. 왜? 뭐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the plan is perfect하고 똑같은 몇 형식이기 때문에 2형식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나옵니다. 감각동사는 look 어떤 sounds well이야 sounds good이야 sounds good but smell deliciously야 smell deliciously야 smell delicious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Taste good이야. Taste well이야. Taste good. 됐습니까? The cake tastes good. The cake is good. Feel good이야. Feel well이야. 일 수도 있고 feel well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well은 well이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Feel well 할 때 well은 형용사로서 건강한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겠죠? 어쨌든 feel good 하듯이 형용사가 와줘야 되고 보호로서 형용사가 온다. 자,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제 그래머 타파 1에서. 그래서 이 형식 대표 동사는 누구다? 비다. 됐습니까? 것이 것이다 되고 어떠니 어떻다 만들어주는 마법을 부리는 녀석이 비동사니까. 근데 그 이외에도 뭐 keep 어떤, stay 어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거 있죠? 2번에 있는 것들, 일단 be 동사, be 뒤에 뭐 상태라고 했으니까 be 어떤을 얘기하는 거네. be 어떤, keep 어떤, stay 어떤 하면 어떤 상태이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become, get, turn, go,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grow 뒤에 뭐가 왔을 때, 어떤이 왔을 때도 몇 형식들이다? 2형식 문장들이다. 다만 어떤 느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는 느낌의 2형식들이다. It becomes hot. It gets hot. It turns hot. It goes hot. 그러니까 go 뒤에 where가 나와있으면 1형식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go 뒤에 어떤시가 나와있으면 it goes hot. 아, it is hot 이 뜻이구나. 점점 뜨거워진다 이 뜻이겠죠. grow 뒤에 뭐 grow 뒤에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나오면 그때 grow의 뜻은 I grow strawberries. 재배하다겠죠. 그럼 I grow strawberries는 몇 형식이게? 3형식이겠지. 근데 I grow hungry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형식이라고요. 점점 배가 고파진다. 여러분들 지금 상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 you look happy, that sounds good, smell good, taste good, feel good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대표가 비동사인데 뭐 이런 느낌 주고 싶으면 이런 애들로 바꿔 쓰고 비동사 대신에 it is hot 대신에 it becomes hot, it gets hot, it turns hot, it goes hot, it grows hot 하면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keep 어떤 상태 하면 is 어떤 상태 얘들 쓰면 keep 어떤 하면 비동사 썼을 때 하고 똑같은 느낌. 여기에 stay 옆에다가 remain 쓰면 되겠네요. remain 어떤 R-E-M-A-I-N remain 어떤 keep 어떤 stay 어떤 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look 어떤, sound 어떤, smell 어떤, taste 어떤, feel 어떤 하면 뭐 비동사랑 썼을 때 비슷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써야 되는 문법이다. 오케이, okay. I stayed at the hotel. 그 okay.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okay. 지우가 볼 때 이게 몇 형식이에요? I stayed at the hotel. 1형식이다? 어때? 3형식이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는 누가다? I staye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러니까 몇 형식이겠다? 1형식이죠. 됐습니까? 나는 머물렀다. 어디에? 그 호텔에. 그쵸? 오케이. come의 뜻은 알죠? come의 뜻이 뭐예요? 침착한. 됐습니까? 그럼 I stayed cool 이거 몇 형식이게? I stayed calm 몇 형식일 것 같아요?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2형식일 것 같다. 동원의 생각은? 1형식이다.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난 침착했었다. I was calm. 난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었다. 똑같으니까 몇 형식이다? 2형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kept it in the box. 이거 몇 형식일 것 같아? 틀려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2형식? 2? 응, 몇 형식일 것 같아? 3형식일 것 같다? 오케이, 누가 나? I kept, what, where. 그쵸?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그것을 상자 안에 보관했단 얘기겠죠? 그래서 몇 형식이겠다? 3형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kept relaxed. 몇 형식일 것 같아요? 몇 형식일 것 같아? 오케이. Relaxed 의 뜻이 뭐예요? 편안한, 느긋한, 그렇죠? 푹신 상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I was relaxed 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했다 라는 얘기니까 몇 형식? 2형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kept it a secret 몇 형식일 것 같아? I kept it a secret. 4형식일 것 같다. 어, 몇 형식일 것 같아? 4형식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해줬다? It에게 secret을 kept 해줬다.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 나는 그것을 나는 kept를 했는데 무엇을 it을 what a secret으로 그렇죠? 어 그래 그럼 몇 형식일 것 같아? 오케이 자 주어 동사 일단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뭐 아니면 뭐겠냐? 4 딱 생긴 거 딱 봐도 4 아니면 5-1이야 이건. 그렇잖아. 응? 근데 4인지 5-1인지 따져보는 건 이게 만약에 so it was a secret이 되면 몇 형식인 거야? 5-1인 거죠. 몇 형식이겠어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였다? 비밀이었다. 내가 그것을 비밀로 유지했으면 지켰으면 그것은 비밀이었단 얘기잖아. 5-1이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remained at the hotel 몇 형식일까? Remain의 뜻이 뭔지 가르쳐달래. 니네 교과서에 나왔잖아. 남겨져 있다, 남아있다 이 뜻이야. 1형식이다. 어, 몇 형식이야? 3형식이다. 2형식이다. 오케이. 그럼 누가 나? I remaine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At the hotel이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왜? 딱 봐도 몇 형식? 1형식. 이거 뭐하고 똑같은 얘기 한 거야, 이거?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한 거잖아. 어? 그 다음에 I remained calm 이거 몇 형식일까? 물어보고 싶다 왠지. 어? 에이 설마. 그래서 I was calm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나는 무슨 상태를 유지했다?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다. 나는 침착했었다. 이 형식. 오케이. 그 다음에 You look happy.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몇 형식일까? 오케이. 얘는 몇 형식인지 물어보는 문제를 안 내요. 선생님들이.
5-1이다. 어, 그러면 뭐 동사 뒤에 있는 뭐 이렇게 하고 so like is a dog이야. 어? 어. So you are a dog. 오다시 하려 그러면 일단 오다시란 얘기 하려 그러면 일단 뭐가 존재해야 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구조가 있어야 된다니까. 어? 오케이. 얘는 몇 형식인지 안 물어본다니까. 왜 안 물어보느냐? 이유가 있어요. 뭐 이거는 1형식으로 봐도 되고요. 2형식으로 봐도 됩니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이 대답부터 들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죠? 나 어때 보여? 너 행복해 보인다. 이거겠죠? How do I look? 했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쵸?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I look? You look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까? 어, what? 나 뭐 같아 보이냐? 이렇게 묻겠죠? What do I look like?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그렇죠. How do I look이죠, 이거. How do I look? 이게 왜 How do I look이 되느냐? 여러분도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텐데 날씨 묻는 두 가지 방법. 또? 됐습니까? 그래서 like what이 뭐가 된다고 얘기했더라 내가. like what이 뭐하고 똑같다? how하고 똑같을 수가 있다. 뭐 같은 날씨냐라고 묻는 게 어떤 날씨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미리 조사해 와야 될 거는 뭐가 보이냐. 오케이. 얼랏에 대해서 뭐 뭔 얘기 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역할을 주어 동사 보어 부사구 골랐어라. 아이 엄마 바빠 보인다. 단맛이 난다. 피곤함을 느꼈다. C의 1, 2, 3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포커스 2. 3, 4형식. 자, 3형식은 누가 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경우다. 근데 자, 선생님이 2형식하고 3형식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었는데요. 자, 2형식도 보면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2형식하고 3형식하고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했는데 설명 3형식에 대한 설명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하면 2형식과 3형식의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할 수 있는지 뭐 제가 쓰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잘 맞다면 여러분도 그 방법을 통해서 2형식 3형식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이루어진 문장으로서 동사의 특성상 목적어가 있어야지 의미가 완전해진다. 동사의 특성상 목적어가 있어야지 완전해진다 라는 얘기는 뭐냐? 얘가 여기에 사용된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사용된 녀석을 불완전 타동사라고. 완전 타동사도 있긴 한데 여기 설명은 불완전 타동사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더 뭐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보다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한다 정도 알아두세요.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 누구 같은 애다라고 생각하면 되냐? 비짓 같은 녀석이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My sister likes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쵸? 그럼 뒤쫓아가면서 너는 불안정한 말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야. 어? 말을 끝내고 가야지 이러면서 어? My sister likes 하면서 지나가는 애는 우리 누나가 좋아한다 언니가 좋아한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뭘 좋아하는데 궁금해서 뒤질 것 같아 오늘 밤 잠이 안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줘야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어줘야지 완전해진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완전해진다. 됐습니까? 이게 사명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은 드디어 뭐라고 불리는 녀석. 여기에 동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다? 수여 동사다. 오케이. 그래서 중학생 수준에서 수여 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정도 해주면 된다? 뭐뭐 해주다. 그렇죠. 누구누구 에게 무엇 무엇을 를 뭐뭐 해주다 주다 만들어 주다 보여주다 가르쳐 주다 물어봐 주다 됐습니까? 사주다 갖다 주다 됐습니까? 뭐 갖다 주다 하면 뭐 이걸로 시작하는데 이걸로 시작하는 막 생각나죠. 그렇죠? 맞잖아. 됐습니까? 간접 목적어는 우리말로 뭐뭐에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일반적인 표현에서 whom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면 안 된다? 이 관계가 성립하면 뭐가 돼버린다? 이게 만약에 는이 성립돼버리면 5-1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I gave him a present so he was a present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은 성립하죠. 그래서 my aunt가 뭐 했답니까? both 했죠. whom me what a bike 나의 고모의 숙모가 나한테 자전거를 사줬죠. 그래서 관계가 성립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는 5-1이 아니고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누구누구에게 라고 불리는 녀석을 보고 무슨 목적어? 네, 무엇무엇을 이라고 불리는 녀석을 보고 직접 목적어. 그래서 나의 고모이모 숙모가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다. 오케이. 자, 그래서 2형식하고 3형식하고 비슷한 뭐 2형식의 대표적인 거 오케이. 그래서 he became a teacher, he met a teacher. 네, 문장의 구조는 따져보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온 게 똑같죠. 근데 위에 거는 몇 형식이다? 2형식이고 밑에 거는 2형식이 아니고 3형식이죠. 위에 게 2형식인 이유는 얘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쵸. 이 관계가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장의 구조는 주어동사 what에 대한 대답 주어동사 what에 대한 대답 똑같아. 근데 얘는
이렇게 수학 공식과 같이 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형식이라고 하고,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니까. 그리고 뭐 이관계가 성립하는 관계니까 이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형식하고 삼형식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 문장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는 선생님 한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남자와 선생님은 동일인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became a teacher 할 때에는 동일인이다. 됐습니까? 주어와 동사 뒤에 있는 어떤 명사가 동일한 관계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라고 한다. 됐습니까?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가라지가 보이죠? 가라지. garage. 됐습니까? garage가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present의 여러 가지 뜻,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뭐.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겠지. 최소한 세 가지 정도 뜻은. 됐습니까? 뭐 present time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죠. He is present at the meeting이 무슨 뜻이냐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on weekends하고 같은 뜻이 뭐냐 이런 건 뭐 중학교 1학년 때 다 한 거죠. 오케이.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들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애들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앞만 길어봤자 them, 앞만 길어봤자 her, him, us, them, them 했네. 이런 것도 당연히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명사 구 어떻게 생긴 거?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치는 것 이런 게 동명사 덩어리겠죠. 테니스 치는 것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Playing tennis 이런 거 했습니까? I like playing tennis 이런 게 목적어 자리에 온 거죠. 그 다음에 투부장사 구 테니스 치는 것 To play tennis. I like to play tennis. 이런 것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명사절도 쓸 수 있다네. 명사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아하하,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학교에서는 아직 관계되면서 what까지 안 배웠으니까 뭐? that이겠죠, that. 뭐 만드는 that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를 겉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절이란 말이 나오면 어떤 문법이 포함된 거라고 했죠? 절, 무슨 무슨 절 이러면. 그래, 접속사 문법이 포함됐으면 그때부터 설명에 절이란 말이 붙는다 했어. 그 중에서도 앞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는 주어 동사 있는 완벽한 문장의 덩어리는 that이 있죠. that. 됐습니까? 요거는 이미 배운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뭐도 있어. 관계대명사 what도 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뭐 이런 뭐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있는 거 한번 보고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 'I knew what he said. I didn't know what he said.' 헤이,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까? 알고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이 부분. 물음표 아니죠. 그러면 얘 둘 중에 뭐야?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e thing that he said. I knew the th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이야. 이 what은 뭐에 대한 얘기다? 관계대명사 what. 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 I didn't know what he said. 이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가 무슨 말 했는지 난 몰랐었다 이 말이죠. 예,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죠. 그래서 이거는 뭐 더하기 뭐라 그랬더라? I didn't know 더하기 What did he say? 라 그랬고 이거 이 What did he say가 What he said로 어순이 바뀌어서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무슨 문법이었더라? 그렇죠. 간접 의문문. 그래서 여기에 that,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 관계사 what도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간접 의문문도 무슨 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냥 들어두세요. 이거 지금 당장 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간접 의문문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쌤? 미안. 이제 니들이 2학년이라서 문법을 좀 집대성할 때가 됐어. 나 때리지 마. 아이 니들 너 또 쓰지 뭐. 아이 돈노 하자. 'I don't know if he will come' 하면 이제 선생님 이 문장은 보장머리가 없는 문장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말하지만 이 문장은 보장머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장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뭐 때문에 보장머리 없다 그런 거다. 아우 얘가 있는데 여기 얘가 왜 와요? 얘 대신에 will come 대신에 comes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딱 밤을 딱 때리면서. 내가 언제 if 뒤에 어? 보리장머리 따지라 그랬어. 어? if가 무슨 뜻일 때 그걸 만약 뭐뭐 한다면 일때는 보리장머리 없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지만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나는 모른다. 뭘 모른대요?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뭐도 올 수 있다? 접속사 if도 올 수 있는데 그때 if의 뜻은 무슨 뜻으로써 if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크게 쓸까? 얘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됐습니까? 사실 얘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뭐에 속하는 거냐면 간접 의문문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문장 뭐랑 뭐가 합쳐진 거냐면 I don't know 더하기 will he come 이 합쳐진 거야. 그가 올 것이니? 라고 묻는 말에 직접 묻는 게 뭐예요? will he come이죠. 근데 걔는 의문사가 없어.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은 여기에 접속사 역할로 if를 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것도 다 2학기 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문법이라서 제가 일단 미리 좀 얘기해 둡니다. 자 그래서 뭐 I started keeping a diary가 보이고 있죠. 그럼 이게 몇 형식이 따지면 일단 누가 다 있으니까 1형식 됐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 start?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일기 쓰는 것이 지금 여기에 종류 여기 써 있는 거 1번 2번 3번 중에서 뭐가 사용된 거다? 동명사 구 1번이 사용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 같은 애더라 성격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는 애다. 투킵을 써도 상관없는 애죠. 성격 좋은 애니까. 하지만 she wants to visit the zoo. 그녀가 원하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want죠? 그래서 몇형식인데 똑같은 3형식인데 얘는 부정사 구조. 그리고 want는 성격이 뭐만 좋아한다? 얘만 좋아하죠. 그래서 visiting으로 바꿔 쓸 수는 없다. I think that she likes music. She likes music. 어떤 문장인데? 완벽한 문장인데 that 때문에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라 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뭐 명사절이 사용된 거다. 명사절이 그래서 얘들 셋 다 몇 형식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셋 다 3형식이다. 됐습니까? 얘들 셋 다 3형식인데 목적어가 다양한 형태로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keeping a diary, to visit the zoo, that she likes music의 공통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3형식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오케이. 다음에 4형식의 3형식 전환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